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일 씨의 고공농성이 100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신교계가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개신교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향린공동체, 영등포산업선교회 등은 오늘 고공농성 현장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고공농성 개신교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희 씨의 명예회복과 복직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는 노조 설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서 지난 6월 10일부터 서울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